안녕하세요. 천신궁 황후신당입니다.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. 손님도 많잖아요.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. 너왜 뒤에 따라 같이 누가 따라 들어오냐 막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. 그죠? 예, 있어요. 이게 어떻게 보여요? 사람 형태가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? 보여요. 보이는데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이렇게 틀리거든요. 틀리는데 상담 예약을 하고 이제 전원에 들어오실 때 정확히 TV 화면처럼 보인다? 그건 아니고 이렇게 또한 카트씩 어떤 필름이 지나가는 것처럼 몇 카트가 딱 지나갈 때가 있어요. 딱딱딱딱. 예. 그래서 그거는 정확히 보인다라는 것보다 따라오는 느낌이다라는 표현이 맞아요. 손님이랑 연관된 분들이 따라 붙어 들어오는 거죠? 연관된 분들이 많고요. 또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분들도 오세요. 그런 분들은 왜 그런 거예요? 이제 본인이 어떤 초상집에 갔다든가 뭐 사자를 달고 온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칠성줄이나 신줄 이제 우리 같은 가물이 좀 있어서 본인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전혀 모르는 어디 낯선 곳에 갔었다 뭐 음한 곳에 갔었다 또 요즘에 뭐 호기심 때문에 뭐 어디 흉가 체험을 갔다 그런 데서 전혀 모르는 그럼 이제 이렇게 생겼다고 하죠. 그러면은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. 네. 이게 누군가를 이제 뭐 저희가 일반인들이 말하는 귀신이잖아요, 혼령. 그 귀신을 달고 들어오는 손님이 좋은 거예요, 나쁜 거예요? 귀신을 달고 들어오는 손님은 좋은 건 아니죠. 이런 분들은 약간 조금 선생님들의 도움이 힘을 빌리는 게 좋겠죠? 따라와서 이분이 계속 안 좋은 상황이면 천도를 해드리는 게 좋죠. 그러니까 꼭 자손을 뭐안 좋게 하려고 아프게 하려고 따라다니시는 게 아니라 자손 걱정에 그러시는 거예요. 내 자손이 너무 그쵸. 안쓰러우니까. 부모님의 걱정이나 마찬가지인 그렇죠. 거죠. 돌아가신 부모님이 살아있는 내 자손을 걱정하시는 거죠. 걱정하시면서 이제 만진 손이 가시손이 되고 아픈 손이 되고 그렇게 돼서 산 사람은 아파요. 그렇게 하면 몸이 하는 일도 잘안 되시고 그럴 때는 천도를 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.